사람들은 아, 난 심하니까 효과들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그렇게 혀가득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막히는데 살짝 이처럼 아래턱만 살짝 내밀어져도 기도가 열려서 코골이와 무흡이 좋아지는 일은 아주 많거든요. 하지만 이 구강장치를 썼는데도 효과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전에는 안 되니까 양압기를 쓰셔야겠네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혀가드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혀가드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혀가드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이런 아래턱을 살짝 내밀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했는데 좋아졌어요. 근데 효과가 좀 부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 혀가드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처음부터 덜컥 이걸 끼우면은 상당히 이물감이 커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들었습니다. 효과가 부족하네. 턱을 더 내밀었어요. 이제 턱에 무리가 올 정도가 됐는데 효과가 부족하네. 그럴 때 혀가드가 필요한 건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처럼 목젖이 있는 부분까지 본을 떠서 이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혀를 제대로 받쳐줄 것인지. 사람마다 이 목젖의 위치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쪽 안쪽까지 본을 떠서 만들었더니 훨씬 더이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혀가드를 시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혀를 딱 받쳤을 때침 삼킬 때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해볼 만했는데 이게 침을 삼키면서 으악 하는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초기 적응이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 형상기억과이어가 해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초기에 장치를 착용하고 끼면 처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물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물감을 극복하는 건 바로 이렇게 밀수 있다는 거죠. 혀가 뒤로 갈때 이렇게 쫙 밀렸다가 이렇게 온 위치. 이거가 되게 적응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침 삼키는 것이 수월하고 할 정도 되면 이제는 이물감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라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 익숙해졌는데 사람이 이게 받쳐있을 때 아주 효과가 괜찮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밀리니까 혀가 얘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처음에 좋았는데요. 효과가 전만 못해요라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형상기억와이어 부분을 이처럼 이 내진 소재로 감싸서 탄력을 없애버립니다. 이미 이물감은 극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잡아도 전혀 이물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혀가 딱 받쳐주기 때문에 기도 확보는 완전히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 먼저 처음부터 이 혀가드를 끼고 자는 게 아니고 잠을 자지 않을 동안에 끼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100번만 연습하면 다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첫날부터 끼고 자도 괜찮다는 분이 있고 한 3일 걸렸다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한 일주일 걸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시도한 만큼 빨리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전에 연습하고 일단 끼고 자보고 그리고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했는데 대부분은 다 성공을 하고 이제 양압기를 반납하고 편안한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혀가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사람은 빨리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적응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본 게 우리 유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수면 안 하고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수면 안 하고 유내시경을 한 사람들은 적응이 엄청 빠릅니다.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적응하고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수면 내시경 안 하면 저는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하는데, 자, 그럴 때는 이 목 안쪽이 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우리 양치질 할 때 혀 안쪽을 이렇게 해서 닦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혀가 더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으악 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제 웬만큼 해도 으악 하는 느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혀가드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숨 쉬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